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 들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점조직이고요. 들려드릴 노래는 독도 대한행당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마치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전화로 녹음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고요. 이 노래를 앞서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우리도 목소리 한번 열 한번 내려고 제가 독도 눈을 붙이면 대한의 땅이라고 해주세요. 그럼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셨나요? 독도는 대한의 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때도 말없이 풀을 뒤집기어 뛰며 조용히 버텨주던 작은 섬 우산부터 독도까지 수많은 이름으로 불려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독도
공영방송 KBS를 군사적 재료들 정돈해버려서 KBS가 난리가 났죠.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러시는 거겠습니까? 반드시 언론 장악하겠다 이런 속세 아닙니까? 단순히 총선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윤석열의 전쟁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났는지 안 났는지 누가 잘못한 건지 아마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방송 장악에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언론의 눈치보기 줄서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대법원에서 통장 잔고 위조죄로 1년 실형 확정받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장모가 구속됐는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한동훈 부인 보도가 대대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윤석열 뭐라고 했습니까? 장모가 10억 확정도 안 보인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것만 봐도 다들 싸요 아닙니까? 오늘 윤석열이 죽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윤석열 깎면서 자기 뺏지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의 가만히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총선에서 단행 200석 만들자고 얘기하는데 지금 의석수가 모자라서 단행은 빨리 안 하고 있습니까? 총선 전에 단행이 열리자고 있습니까? 21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이 즉각 발의하라! 전체 구호를 함께 외쳐주십시오. 탄핵하고 총선하자! 탄핵하고 총선하자! 탄핵하고 총선하자! 있는 권력도 쓰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치도 우리 촛불이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개별시키는 총선이자 진정한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총선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총선으로 우리 촛불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0초 촛불이 될지도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함성으로 받은 제안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좋습니다. 이 앞쪽은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요. 저 뒤쪽은 전혀 일말의 방해도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힘을 내주셔야겠습니다. 내주셔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좋습니다. 기세가 높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은호근 광주전남 촛불행동 상임 대표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언론 부테타 전쟁 폭주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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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이 박미를 KBS 사장으로 임명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언론 부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점령군처럼 KBS에 들이닥쳐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예고도 없이 폐지하고
170여 명 직원들의 보직을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전두환의 보안사가 12.12 쿠데타 직후 언론사 회장들을 원청으로 협박하여 신문 방송을 빼앗았던 K 공작과 유사합니다. 이 K는 King, 곧 전두환을 왕으로 만드는 비밀 공작이었습니다. 정치검찰 일당이 매년 총선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언론 뉴욕타임즈와 뉴욕